예, 저는 그두 가지 그 병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 변비, 하나는 허리 디스크 두 가지인데 여기 오기 전에 한달한달 전부터 디스크는 올 달부터 이제 그 다쳐갖고 디스크인데 지금 어느새 괜찮다가 오기 전에 한달 전부터 더 아프고 그때 또 이어서 또 변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아이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저참 고마워해야 될게 2022년도 마지막 해 마지막 날참 잘했다고 하는 것이 팩트에 대해 온 것을 참 잘했다고 그걸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래도 와갖고 또 이렇게 아픈 걸 치료되고 그래갖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제 허리하고 변비 때문에 하는데 허리는 제 짧은 소견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낫겠지. 이제 그거는 그따 허리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여기 저 숙짐질하다 눕는지를 못했어요. 운전석에 들어가지면 꾸부렸다며요. 다른 사람 다리가 저는데 저는 앞에 사타구니가 팍 당기기 막 말도 못하게 고무줄을 막 틀다 떼는 것처럼 막 소설 맥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허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 게 변비가 문제였어요. 변비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여기 오기 전에 한 달부터 제 힘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와이프한테도 한두 번이지 맨날 간장하고 오늘 자고 있나면 내일은 또 어떻게 사냐 또 못해요. 길에 나가면 이제 애들도 저게 힘이 있어 변을 잘 보는데 노인네들도 잘 보는데 나는 지금 60세뿐이 안 됐거든요. 60세인데 나는 아직 힘이 있는데 왜 이런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상하는지 막 말도 못해.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밤에 자다 잠이 안 와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얼마나 그 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가서 뭐 대장 내시경도 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약은 여기도 지금 가정기 약이 한 부따리예요. 하나도 안 먹었지만 약 먹고 약으로 안 되면 또 간장하고 그러다 이제 여기 이제 백태든 알게 돼갖고 이제 와갖고 그 이제 여기 프로그램대로 참 열심히 했어요. 100번 씹는 거그 주스 포도주 나중에 100번 씹다가 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운동도 자그 여기 그저 피콜에 한번 가면 설악동 입구까지는 한세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설악동 입구를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만보 치려면 요 밑에까지 갔다 와야 만보 되더라고 왔다 왕복 그러고 하루에 2만 보씩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막그 변비 때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니까 못하는 게 없겠더라고 내가 급한데 그랬고 열심히 해갖고 결론은 지금은 변비가 어떻게 됐냐면은 디톡스를 제가 여기 지금 4주를 신청해갖고 왔는데 오늘 4주 마지막 날이에요. 디톡스는 30일 했어요. 저 3주 했어요. 21일 3주하고 일주일은 보식. 그 디톡스 할 때는 이뭐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것도 걱정이 돼갖고 박사님한테 나 어떡하냐 안 나온다니까 좀 기다려라. 디톡스 할 때는 늦는다. 막 이래 또 안심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4일에 한 번, 3일에 한번 이런 이때는 나오더라고. 근데 보식하고 요번 주 보식하고부터는 매일 봤어요. 매일 변을 매일 보고 어떨 지는 하루에 두 번씩도 보고. 그러니까 뭐 여기 처음에 끌려왔지는 뭐 말하기도 싫지만 이제 자연스레 제가 말하고 말도 하고 웃음이 나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교회를 기도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애들은 삼육을 다 보내고 문이 워낙 이 교회 안식교회 철철 마시니까 저만 삐딱하게 나왔고 부모님 속을 시켰는데 기도라는 걸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기도가 자연적이 나오더라고요. 뭐이 변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할 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기도를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4주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몇 마디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늘더라고요. 기도도.
진짜 그 방에도 써붙이는 게 낫더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 뭐 아직까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뭐 못다니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그다음에 변비는 그렇게 해서 낫고요. 허리 디스크는 어떠냐? 허리는 언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아파갖고 혼자 찜질방이고 쑥방이고 둔눌찌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둔데 일어날 때 허리를 구부리면 바로 막 아파하고 저절매니까 듣는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한 괜찮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그런데 지금은 막 뛰다니고 여기서 저기 저 설악동까지 한번 뛰갖고 갔다 왔어요. 뛰갖고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운전석에 마음대로 가고 운전하고 구부리고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는 그 10일 후에 1월 12일 날그 서울 삼성병원에 그 예약을 해놨었는데 하려고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취소시키고 고민 중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의 한 7, 80%는 괜찮으니까 그래, 허리는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할 적에도 여기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싫더라도 꼭 100분씩 씻고 의뢰 하니까 참 좋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그 고민이 많던 걸 올해 2022년도에 이건 백두회관에 와서 마지막 다 날리고 와갖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살고 희망차게 살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